9월 18일 156일차 06시 15분입니다. 156일차 운행을 시작합니다. 금일 스노컬미 패스까지 저희 제복업지인 스노컬미 패스까지 41km 운행 예정이고요. 아직 출발 직후라 발의 컨디션을 확실히 판단하긴 힘들지만 어제와는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도 힘을 내서 오늘 가면 조금 푹 쉴 수 있지 않을까. 새 신발을 받는 게 제일 포인트고요. 네, 그러면 156일차 운행 시작합니다. 9월 18일 156일차 12시 20분입니다. 조금 전에 바로 한 2분 전에요. 한 미국인 부부를 트레일에서 마주쳤는데 방금 트레일 매직을 저한테 선사했습니다. 사과하고 그래놀라바. 정말 고맙고요. 진짜 이런 것들 때문에 힘을 내서 걸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약 한 400m 더 진행해서 이거 그때 쉬는 시간이거든요. 이거 먹고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저는 너덜이 너무 싫어요. 혐오합니다. 발목 상태가 정말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발이 꺾이면서 통증이 오는데 이런 길은 정말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. 힘듭니다. 아직 거리를 보진 않았는데 아마 한 5km 정도 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좀만 더 버티자. 희종이 형한테 숙소 들어가서 얼음 좀 받아놓으라고 했는데 받아놨을런지 모르겠네요. 저는 2분만 더 걷고 마지막 휴식을 취하고서 목표 지점까지 논스톱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. 9월 18일 156일차 19시 38분입니다. 저는 41km을 운행해서 스컬러미 로드 얼터네이트에 방금 진입을 했고요. 여기서 서밋 로지라는 숙소를 찾아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곳에 희종이 형이 자리를 아마 잡아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러면은 조금 헤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찾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156일차 운행을 종료합니다. 여기도 그 기준이 아저씨, 김기준 아저씨가 여기도 말해준 데잖아. 9월 18일 19시 52분입니다. 156일차고요. 이거 서밋 이내 도착을 해서 의외로 쉽게 방을 쉽게 찾아서 들어왔습니다. 드디어 제 신발을 받게 됐고요. 이제 이 신발 갖다 버릴 수 있겠네요. 힘들어. 어쨌든 빨리 정리하고 밥 먹으러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.